하늘에서 쏟아진 돈벼락. 믿을 수 없는 광경. 몇 미터를 뛰어 올라 돈을 물어 제낍니다. 사실 그녀는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21세기 갑자기 나타난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요. 다음. 고객 만족도 100%.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품절. 자, 오늘은 여기서 끝. 그때 언니 짠 멋져요. 1분에 1,000원. 내일도 해줄게. 병원에서 미용실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그때, 여길 떠나고 싶은 한 여성. 가자 연우야. 조선에서 온 연우. 여기만 돌아갈 수 있어. 조선에서 급 대한민국에 온 연우는 왔던 그대로 수영장을 통해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우씨 안녕히 계시오. 난 조선으로 가오. 이대로 떠나는 연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타스틱한 결혼이야기. 연료박씨 계약결혼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하는 겁니까 남의 집에서? 뭐하긴? 내 며느리 보러 왔지? 이거 좀 놔줄래? 계모 엄마와 회사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상황. 반갑구나. 나 태아 엄마야.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보이지 않는 싸움. 너 언제까지 이럴래? 결혼했으면 철도 좀 들어야지. 그러니까 네 할아버님께서도 네 뒤치다거리 때문에 늘 바쁘시잖니. 화접도 전시회. 중요한 행사. 너한테 넘기라고 하시더구나. 네 결혼 선물로. 떡볶이? 네가 부탁드렸니? 민 대표님은 회사에 그렇게 하시나 봐요. 부탁받으면서. 전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알았으면 그만 나가시죠. 태아 자리를 빼앗아 아들에게 주고픈 혜수. 오늘 중으로 들어와. 마케팅팀에 자리 하나 줄 테니. 아, 원하는 대로 광태아 성질 긁어줬더니 갑자기 웬 회사? 그건 재미없지. 누가 일하래?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얼마 안 되는 네 몫이라도 챙기려면. 네 할아버지 만만한 분 아니야? 바로 그 거대 그룹 회장 강상무의 심각한 표정. 엄청난 전투를 앞둔 상황. 아싸! 아, 컴퓨터. 자, 우리 차례다. 살아. 그때 조심스럽게 회장의 금고를 털려고 들어오는 딸. 하나만 훔쳐도 부자가 됩니다. 우리 살아. 문을 열어보는데 엄청난 양의 골동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묵직한 것을 꺼내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는데. 엄마야. 가시나 이거 옷고라지 마라 이거. 네가 지금 무슨 영화 찍는 아닙니까? 아니 너는 어째 도둑질을 해도 그래 평범하게 하지는 못하노? 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카페든 뭐든 좀 차려줘요. 독립심 좀 키우게. 어? 호적에서 영원히 독립시켜줄 거야 민디가 싫어. 돈만 줬다 하면 줄줄 새는 돈구멍에 내가 뭐하러 카페를 채.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강 회장. 뭐 사고 쳤나? 그래. 한편 만나봐요 어떻노? 연우가 개한채? 여러모로 인상적이었어요. 태아한테 꽤 어울리던데요. 아 근데 와 내 생일날 불렀노. 아직도 이거저거 적응할 게 많을 낀데 나중에 천천히 하지. 그래도 새 식구인데 인사는 해야죠. 그것도 그렇네. 그때 아기야 이제 앞으로 태아랑 같이 SH의 새 얼굴이 될 아이니까 그래. 사실상 SH서울을 태아에게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 그래 고생했다. 가 쉬라. 나도 이제 좀 피곤하다. 혜숙이 자리를 뜨자마자 차갑게 변하는 강상모 회장의 표정. 혜숙의 핵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민우씨! 한편 안녕히 계시오. 난 조선으로 가오. 다시 자신이 살던 조선으로 가기 위해 몸을 던지는 연우.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황. 살려주시오. 살려. 겨우 살아난 연우. 누구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물에 왜 또 뛰어든 겁니까? 그때 날아오는 꽃들. 거기서 연우가 발견한 건 아주 오래전 이 나무에 얽힌 추억이 있는 연우. 이 배롱나무는 네가 태어난 해에 가져온 거란다. 키를 표시하는 할아버지. 여기 너와 이 배롱나무의 무탈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다. 연우 넌 그런 아이야. 이 할애비하고 네 부모한테 아주 소중한.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여기가 우리 집터였어. 왜 이렇게 멋대로 굽니까? 가능한 선에서 도와주겠다고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내 일상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압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오. 당신에겐 고작 며칠의 일상이겠지만 난 인생이 달라졌어. 내 모든 게 나의 존재가 내 세상에 오롯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하염없는 슬픔에 주저앉는 연우.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어쩌면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연우를 보며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태아. 호텔 복도를 지나가던 그때 연우 눈에 보인 건
익숙한 그림. 뭐합니까? 안 오고. 갈 거요. 그날 밤 할아버지를 떠올린 연우처럼 어린 시절이 생각난 태아. 부모의 죽음. 태아야, 이제 이 세상에 네하고 내뿐이다. 이 할아버지한테는 네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가 믿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할아버지와 같은 팀으로 살아온 지 수년. 어떻게든 할아버지 수술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정식으로 제안하죠. 할아버지가 원한 결혼.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약 혼인을 하자는 거예요. 딱 한 달간 제 아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만. 세부 사항은 간단해요. 내 생활 방식에 무조건 따른다.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요? 무조건 따르라니 불통이요. 무조건은 빼죠. 통이요. 한 달 후에 이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간다. 걱정 마시오. 그건 나도 바라는 일이니 무조건. 그렇게 성립된 그들의 계약 결혼. 그럼 이제 내 조건을 말하겠소.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무조건 돕는다. 그럼 앞으로 서로 잘 부탁합니다. 약속 지키며 해봅시다. 화접도 전시회 그거는 어떻게 어머니 진행하게 놔두라고. 마주치는 게 무섭나? 아니요. 말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 일 아니어도 제 능력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가 떠먹는 거 그것도 재주고 능력이야. 너는 SH만 생각해. 말 나오는 게 불편하면은 입 다물게 만들어. 그 정도 배포도 없으면 내도 회사도 아무것도 못 지킨다. 한편 병원에 들른 태화와 성표. 예, 부대표님.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예. 운명의 부딪힘. 하늘에 흩어진 1,000원.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순식간에 돈을 수거하는 사원. 모두 믿을 수 없는 광경. 홍비서. 홍비서? 뭘 봤는지 넋빠진 홍비서. 무인 고수를 만났습니다. 들었어요? VIP 화접도 전시회 그거 강두로 간대요. 어디서 섬세하게 자다 왔어? 뭔 말도 안 되는 멍소리래. 민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침 발라놓은 건데. 강두로가? 그것이 진짜면 내 손모가지와 500원 아니 5천만 원 걸 것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 팀장 손목 조심해야겠네요. 우리가 화접도 전시회 마무리합니다. 시간 없는 거 알지만 인수인계 잘 받아서 최선 다해주길 바래요. 유남 선생 관련해서 찾아둔 자료가 있는데 정리해볼까요? 유대림 뭐든 빠르네요. 그래요, 부탁해요. 태아에게 마음이 있는 듯한 마케팅 대리 유하나. 근데 하나 씬 언제 유남 선생 자료는 준비했어? 홍보팀에서 부탁한 게 있어서. 아, 유남 선생님의 화접들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SH 뉴욕 지점 오픈의 교두보가 되는 건가요, 그럼? 아주 신났네, 신났어. SH의 응? 뉴욕 인터뷰도 하고. 지가 대표야, 뭐야? 아니, 이렇게 계속 보고만 계실 겁니까? 기회를 엿보는 해숙. 대표님. 엄청난 소식. 그러니까 정말 화접도가 위작이라는 거야? 확인 제대로 했어? 네. 유남 작품이 워낙 모작이 많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윤 사장 그게 감히.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담당은 태아잖아. 이렇게 된 거 모든 책임을 태아에게 떠넘기려는 해숙. 한편 SH 서울 전시장에선 박윤우 씨가 여기 왜 있는 거죠? 홍비서가 불렀어요? 그때 저도 지금 방금 만난 건데. 일단 여기서 당장 나가요. 중요한 행사 있으니까. 갑자기 달려가는 연우. 박윤우 씨! 그림 앞에 서더니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게 유남의 그림이요. 홍비서 얼른 데리고 나가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놀랍게도 가짜요. 이봐요 박윤우 씨. 유남의 낯간 모양은 이게 아니요. 게다가 필세도 다르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 양반이 내 말을 헛소리로 여긴다는 거 알지만 믿어주시오. 이건 절대 유남의 것이 아니니까. 한편 유남의 그림을 보기 위해 들른 VIP. 그러니까 민 대표님도 이게 위작인 거 알고 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해숙이 파놓은 함정. 그 순간 VIP들 도착했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안 됩니다. 그럼요? 위작을 둘 수도 없고 진짜 그림도 없잖아요. 하지만 수영장에서 나왔을 때 우연히 본 그림 하나가 떠오른 연우. 있어! 유남의 진짜 그림이. 드디어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 위작을 기대한 해숙. Pleased to meet you. I'm Taeha Kang.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being so late. The masterpiece painting created by Yun Am. 한눈에 보기에도 깊이 빠져드는 유남의 그림. 위작이 아닌 원작이 맞습니다. 사실 몇십 분 전. 가자니깐요. 뭐라도 찾아봐야죠. 드넓은 창고를 이곳저곳 뒤지다가 여기 있어! 그렇게 선보이게 된 유남의 그림. I hope you get them comfortably. Thank you.
hope to see you again. 대단하네, 강부 대표. 근데 그 그림 진짜 맞아? 물론입니다. 한방 제대로 먹은 해숙. 미국 쪽 관계자들한텐 일종의 서프라이즈였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SH 서울 대표가 미국 진출을 방해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잘 치러낸 행사 소식을 듣고 방문한 강 회장. 뭐야, 잘했다. 잘했다, 강부 대표. 뭐 이만하면은 뉴욕지사 오픈도 문제없겠다, 응? 이참에 우리 개점 1주년 행사도 맡기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게요. 네. 이젠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아무, 그러면 아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회사에 온 거냐고요? 그 유남의 그림이 있다길래 보고 싶어서. 고마웠습니다. 고맙소. 빠른 인사.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건.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림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오. 유남은 놀라운 사실. 내 벗이니까. 딸의 홀레복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을 가져와 미안해하며 내밀던 그 그림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마음이 이뻐 옷을 지어준 조선의 연우. 감사합니다. 여인이란 굴레에 신분에 갇혀 마음껏 날아갈 수 없는 그 재주가 안타깝고 아까워 벗이 되고 싶었어. 그때 선물 받은 화접도를 내 귀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름답네. 유남이란 아호랑 낙관도 내가 만들어줬소.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라고. 유남의 화접도 색이 왜 연한 줄 아시오? 염료를 아껴 써서 그렇소. 내 매번 사다 준데도 아껴 써가지고. 가지가지하네. 그 사이에 일어나 콘셉트와 싸우는 연우. 눈 동그랗게 뜨고 왜 그러고 보는데 모르나 본데 내가 조선 제일 투어 놀이꾼이었거든? 연우씨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안 돼!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자세가 뭔가 이상한 둘. 그 옛날처럼 말이죠. 빨리 뛰는 듯한데 어찌 괜찮으십니까? 술 기운에 그때와 겹쳐 보이는 연우. 빨리 뛰는 듯한데 어찌 괜찮으십니까? 이번에도 도망가실 겁니까? 박연우 씨? 아니 됩니다. 이번엔. 순식간에 불타는 태아의 심장 박동수. 순식간에 뽀뽀를 한 둘. 그냥 접촉사고야. 별거 아니라고. 미쳤. 하지만 떠나지 않는 생각. 박연우 진짜 왜 그래? 심지어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가는 태아. 하지만 어젠 정말 미안했어. 간만에 마신 술이라. 알았으니 그만하죠. 안 다쳤어. 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됐습니다. 내가 술만 취하면 그걸 잘하는 편이오. 그걸? 잘하긴 뭘 잘합니까? 따니까 그러네 참. 황급히 자리를 뜨는 태아. 많이 아팠나. 난 왜 술만 취하면. 하지만 연우가 기억한 건. 붙이기로 하지. 나 그 커피만이야. 그 아침에 속 쓰리게 뭐 그런 걸 마시고 밥이나 먹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이니까 기분은 좋다. 아버지 기분 좋은 게 뭐 우리 때문인가? 태아 때문이지. 그 전시회가 뭔가 뒤집어지게 잘했다면서요. 언니 그러다 자리 뺏기는 거 아니유? 누구든지 일 잘하면 회사에 좋은 거죠. 할아버지. 템네 이상한 성포. 저도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가요. 네가? 회사를? 왜? 아니 왜긴. 나도 SH 사람이잖아. 회사에 관심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쩌려고. 태아랑 후계자 싸움이라도 하게? 순간. 아이씨. 그래볼까? 그것도 재밌겠다. 이게 바로 무언의 경고. 애미가 이제 조매든든하겠다. 든든하긴요. 태민이 아직 어린걸요. 어,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면 되는 기지 뭐. 잘해봐라. 예. 강태민 무슨 생각이야 갑자기? 아 회사 가서 내 목 챙기라면서요. 생존력은 뛰어난 태민. 필요한 거 있으면 최비서한테 얘기해. 근데 나 누구랑 편 먹을지 아직 안 정했는데. 편? 배신도 가능하단 소리? 내가 얘기했지. 너 태아 상대로는 안 된다고. 나한테도 그래. 아 왜 이래요? 강태아 긁어대라고 회사에 불러놓고. 잘 부탁해요. 개점 1주년의 메인 이벤트가 될 특별 전시회인 만큼 SH의 새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술만 취하면 그걸 잘하는 편이오. 취하면 뽀뽀를 잘해? 확실히 문제가 있어. 어떻게 뽀뽀를. 협업할 브랜드 후보 명단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살펴보는데 거기서도 뽀뽀. 이게 바로 상상 뽀뽀. 그때 아니야! 아니야!
태아를 둘러싼 뽀뽀 감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진동으로 해놓는다는 게. 순간 품격이 상실된 태아 금방 자세를 고쳐잡고. 다 아니라는 건 아니고 재검토 후 다시 회의하자. 뭐니 지금? 그러니까요. 재벨 소리 완전 유치했죠. 조카가 이 멋대로 바꿔가지고. 그거 말고 강두로 우리 기획안이 막. 아니야! 그럴 정도였냐고! 기획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실까, 부대표님? 뭐가 말이죠? 아니, 갑자기 화를 내셔서 무슨 일... 화를요? 내가요? 아닙니다. 애써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는 태아. 아, 참, 그 박연우 씨 말인데요. 박연우 씨요? 왜요? 그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연우 씨요. 그 사극 덕후였던 미술학도가 아니었을까 해서요. 미술학도요? 네! 유남쌤 그림을 바로 알아봤잖아요. 유롱한 함쌤? 일리 있는 말. 근데 말투는 사극풍이고 이 머리를 다치면서 미술과 사극 이 두 개가 섞인 거죠. 기억상실도 생기고. 기억상실? 박연우 씨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호칭 정리도 좀 해야겠죠? 결혼도 했으니 박연우 씨는 좀 그렇고 사모님은 오바고. 그렇다면? 연우님 어떠세요? 사극 버전으로. 뽀뽀 상상에 지친 태아. 연우띠? 죄송합니다. 한편 태아의 약점을 찾기 위해 원래 계약 신부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혜수. 이름 김하영. 나이 28세. 현재 무직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원래 강부대표랑 결혼하려고 했던 계약 신부라고요? 그렇다네요. 예상대로 태아 결혼 가짜였어요. 아니 그럼 그 박연우란 여자는 또 뭡니까? 이 그림도 강부대표랑 그 여자가 찾아왔다면서요. 아니 갑자기 신부가 바뀐 것도 황당한데 바뀐 신부가 그림까지 찾아왔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아니 박연우 이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요. 어차피 태아랑 같이 정리할 거니까. 한편 판타스틱한 태아의 집 상황. 돌쇠! 돌쇠와 함께 등장한 연우. 돌쇠! 알아서 자기를 잘하는 로봇 청소기를 돌쇠로 한 것. 돌쇠! 왔어. 뭐 하는 겁니까? 저기가 어디요? 신기해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너무 재밌어. 저걸로 세조성 공부를 하니 꽤 할만하오. 컬링을 따라했던 것. 이건 아무리 봐도 이 머리를 다치면서 미술과 사극 이 두 개가 섞인 거죠. 기억 상실도 생기고 한마디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 것? 왜 그러시오? 혹시 어젯밤 일 때문이라면? 아니요, 그 얘기는 이제 정말 됐습니다. 그럽시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 태아. 박인우 씨, 내일 시간 좀 내줄래요? 그렇게 태아 따라 도착한 곳은? 그러니까 여기가 세조선의 의원이라는 거요. 정확한 명칭은 병원이죠. 난 지금 완전 쌩쌩하고 멀쩡하니 의원에게 갈 이유 따윈 1도 없어요. 알았으면 그만 집에 갑시다. 안 됩니다. 내겐 책임이 있으니까요. 당신을 집에 돌려보내야 할 책임. 집이란 말에 온순해진 연우. 게다가 그리고 곧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그 전에 박연우 씨 상태 알아야겠네요. 아, 새 조선은 의원이든 뭐든 다 이렇게 거대하오. 이런 건 얼마면 지을 수 있지? 기왓집 열채? 누구나 궁금할 질문. 우리 사오리가 봤으면 아주 뒤로 넘어갔겠구나. 처음 듣는 이름. 사오리? 그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자매 같은 아이가. 사오리를 떠올리며 웃는 사이 스쳐가듯 지나가는 사월. 이건 뭘 넣은 거야? 그때 뭔가가 생각난 듯 연우를 보는데. 이유를 빼먹었잖아. 이상이 없다고요? CT MRI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야. 아주 정상적인 뇌라는데? 초정상? 하는 행동은 확실히 이상하긴 했지만. 이건 무슨 동굴이오. 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였어. 연우에게 거의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 계속해서 검사를 이어가는 연우. 머리를 다친 줄 알았는데 기억상실도 아니에요? 뇌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모양이야. 너 심장은 어때? 요새도 자꾸 뛰어? 뭐 그냥 이번에 정밀검사 다시 받자.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심장이 좋지 않은 태아. 근데 이 뇌사진 주인공 그 심장에 해로운 그 여자는 아니지? 아니요. 날카롭게 파고드는 질문. 아니에요. 그래? 맞는 것 같은데. 잠이 든 연우를 보며 문득 연우가 한 말들이 스쳐가는데. 아니요, 난 진짜 조선에서 왔어. 서방에. 박연우 씨 지문조회가 깜깜이랍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 그림은 가짜요. 그때 선물 받은 화접도를 우리 집터였던 내 아버님 본관은 함양이시고 박 제자 원자 되시는데. 혹시 몰라 확인해 보기로 한 태아. 홍비서, 뭐 하나 확인 좀 해줄래요? 배차게 울리는 코골이. 거 왔으면 바로 깨우지. 코를 그리고 올 동안 그냥 보고 있었어. 그냥 본 게 아니라 깨우기도 전에 골았다고요. 그 코를.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엄마! 엄마 왜 그래? 오래전 일이 생각나 태아. 누가 좀 도와주시오. 그
사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태아. 사기꾼 양반! 여기요! 하지만 비밀입니다. 안 돼요. 괜찮으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일단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 연우. 조심스럽게 끌어안아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는 연우. 하나, 둘, 셋. 그저 아주 잠깐 들리는 작은 북소리요. 걱정하지 마시오. 곧 괜찮아질 테니. 회의를요? 네, 알겠습니다, 영 비서님. 이상하네. 왜요? 부대표님한테 무슨 일 있대요? 갑자기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를 취소한다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해숙의 오른팔 명수. 답지 않게 성질도 부리더니. 몰래 영탐하기 시작하는데. 연애하나? 연애요? 설마요. 어디 아프신가? 오늘 1주년 행사 관련해 일하 쉽게 취소 안 하실 텐데. 회의를 취소해? 무슨 일 있어요? 강드로가 회의 캔슬했어. 오후 일정 일단 보류. 진짜요? 너무 기분 좋아 달려오다가 그만. 급하게 나가봤지만 그 사이 사라진 영탐너. 뭐니? 대표님! 뭡니까? 저 그게 말입니다. 아,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네, 거기. 네. 여기 강무 대표가 지금 갑자기 회의를 취소했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병원에 들렸다가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병원이요? 예, 홍 비서랑 강무 대표랑 통화하고 나서 홍 비서가 불이 나게 나갔답니다. 이게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게 무슨 수작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알겠어요.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됐어? 방금 약 먹고 잠들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다행이요. 사기꾼 양반 어디가 아픈 거요? 지병이 있다거나. 아니요? 아니,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아, 요새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피곤하셨나 봐요. 부대표님이 워낙이 속으로 삭히는 편이시거든요. 하지만 연우야. 조선시대에서 서방님을 잃은 연우는 불안한데. 둘이 다른 사람이잖아. 서방님은 잘 웃고 따뜻했지만 이 사람은 뾰족하고 차가워. 괜찮을 거야. 그치 돌쇠야. 야심한 밤에 태아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해숙. 태아 좀 보려고. 안에 있지? 집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갔다던데. 아프면 나도 알아야지. 부모인데. 잘못 알고 오셨네요. 병원에 간 적 없습니다. 대단한 인기응변. 그리고 저번엔 경황이 없어 넘어갔지만 어머님 오시는 거 태아 씨가 원치 않습니다. 당돌한 며느리. 뭐라고? 아내로서 남편 뜻 따르는 게 도리니까요. 아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비키시죠. 됐어. 부부놀이 언제까지 할 건데? 최우경고. 사람 과감해서 건드려. 어렵게 위기를 넘긴 연우. 하지만 히든카드를 준비한 해숙. 아버님 생신선물 셋을 찾아와야겠어. 한편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태아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연우. 응? 네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우찌한 일이고. 가만 있어라. 오늘 해가 어디 서쪽에서 떴나? 그냥 한번 일찍 일어나봤어요. 달라진 태민. 이제 회사도 나갈 거고 연습삼아. 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 김에 야, 잡초 좀 뽑아라. 잡초요? 갑자기 잡초 뽑기를 시키는 강회장. 뭐 어떤 게 잡초인데요? 잡초. 이거 이쁜 꽃들 중에 지 주제도 모르고. 경고. 이렇게 불쑥 티 나와 있는 놈. 여기. 태민을 가리키는 느낌. 잡초다. 아. 태민의 반격. 근데 잡초는 뽑아도 또 날 텐데. 그러니까 더 잘하기 전에 아예 싹을 뽑아봐야지. 요 오빠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도록. 응? 회장과 손자의 치열한 눈치 싸움. 회사 일이 힘들면 얘기해라. 이 할아버지가 카페를 차려주든 건물을 사주든 다 해줄 테니까. 오, 건물주. 달콤한 제안. 근데요, 나는 이 잡초처럼 살래요. 뽑아도 뽑아도 끈질기게. 심지어 좀비처럼. 잔디밭을 탐내는 태민. 갖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네, 네. 좀비가 뭐고 좀비가 이 자식. 아, 재밌잖아요. 팽팽한 신경전. 몸은 좀 괜찮소? 이제 괜찮아요. 홍가 양반에게 대충 들었소. 요새 좀 피곤했다고. 그 사람이 된장 고추장도 아닌데 앞으로 뭐든 속으로 사귀고 그러지 마시오. 뭐든 속에 담아두지 말란 말이오. 가족 문제든 뭐든. 하지만 박연우 씨가 상관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 나는 그냥. 어제 날 도와준 건 고맙지만 선은 넘지 말죠. 내가 뭘 하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필요 이상의 관심 불편합니다. 서로 화가 단단히 난 상황. 이보시오 사기꾼 양반. 왜 또 뭐 할 말이 남았습니까? 그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을 꼭 그렇게 잘라먹어야 속이 시원하오. 지금 걱정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박연우 씨죠. 곧 할아버지 생신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로? 고급 미션을 앞둔 상황. 우리 계약 잊지 않았겠죠. 내 아내 역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했잖아요 본가 사람들 만만치 않다고. 할 거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할 거요. 어떻게요? 뭐든 배우면 될 거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시키죠. 걱정해줬더니 배은망덕한 계약 남편. 왜 내가 당한 것 같지? 드디어 시작된 1타 강의. 지금부터 강회장님 생신은 대비 특별훈련 플러스 세조선 적응 수업에 돌입하겠습니다. 부대표님의 위장 결혼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스토리입니다. 두 분의 첫 만남과 연애사 그리고 연우님의 가계도까지 이 모든 게 담겨있는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비밀품. 이것만 외우면 사실상 게임 끝입니다. 이것만 툭 외우세요. 문제는 이게 내가 아는 글자와는 살짝 달라서. 후민정과는 조금 다른 한글. 글부터 배웁시다. 마. 그렇게 시작된 강회장 생일 프로젝트. 강태민! 부대표님 이복동생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라입니다. 일단 다가오면 무조건 피하세요. 위험인물. 강혜령! 회장님 외동딸로 분수에 맥락 없는 뜬금포 공격의 1인자이나. 거의 고시급 내용. 힘드시죠? 원래 공부가 그런 겁니다. 이 초코 드시고 언능 회복하세요. 근데 이거 너무 다 초코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분 계약 결혼이 밝혀지면 큰일 나거든요. 회장님 건강도 그렇고 지금 부대표님이 민 대표님과 회사를 두고 싸우는 중이라. 한마디로 왕권 다툼 중이라 약점 잡히면 안 된다. 기가 막힌 비유. 정답. 그때 등장한 코디. 부관대 좀 들어줄래? 아니 이걸 다 사기꾼. 강태아 씨가 보냈단 말이오. 네. 홀랜 날엔 내 신뢰가 많았어. 아니요. 돈 받고 한 건데요 뭐. 제가 알미새거든요. 알바이 미친 새끼. 처음 듣는 단어. 알바? 아직 여기 말 서투시죠? 알바는 사극 버전으론 바로 노비예요. 돈 받고 일하는 현대판 노비? 노비. 알바 노비. 조금씩 대한민국을 알아가는 연우. 그래서 SH 서울은 이번 1주년 기념 행사에 한복 패션 브랜드 미담과 콜라보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미담 대표의 한복 컬렉션을 미디어 아트, 회화, 사진 등으로 재해석한 이번 전시로 한복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해외 미술계와 패션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투집 잡기 시작! 그 아무리 미담이라도 우리 SH 개점 1주년 전시 메인 이벤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 누가 요즘 한복 입습니까? 그래도 그렇긴 해요, 한복이. 맞는 말씀이에요. 해외 명품 다들 좋아하죠. 그만큼 뻔하고요. 뻔해도 이쁜데? 게다가 미담은 회장님께서도 우리 SH에 입점시키려고 꽤 공을 들이셨죠. 해외 유명 백화점에서도 제안했지만 미담에서 다 마다했던 걸로 압니다. 안 그래도 SH 뉴욕 지점을 오픈할 때 미담 입점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큰 그림. 그럼 뉴욕 쪽에서도 꽤 관심 있어 하겠는데요. 이거 성공하면 회장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담하고는 협의는?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보내놨고요. 예정이라 확정된 건 없단 말이구나? 원래 모든 일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얘기 끝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그때 부부 사이가 꽤 좋더구나? 못 들었니? 눈치만 빠른 게 아니라 입도 무겁구나. 연우 그 아이 마음에 들어? 그 사람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짓? 쟤랑 왕자 싸움. 짓? 말 조심하렴. 여기선 내가 네 대표고 집에선 네 어머니야. 죽어도 그건 안 변한다고. 글쎄요. 누군가 죽어보면 알겠죠. 강력한 경고. 대표님, 말씀하신 선물 준비했습니다. 다시 독을 씹는 해숙. 한편 태아의 심장을 살펴보는 의사. 검사 받자고 한 거 그냥 한 말 아니야. 권고 아니라 경고라고. 평생 죽음과 맞닿아 살았어요? 그런 경고 이젠 조금 지치네요. 태아의 심장 상태는 심상치 않았죠. 야심한 밤 단단하게 잠긴 잠수를 여는 강회장. 거기엔 여성의 그림. 시계를 들고 있고 총명한 눈이 인상적인 여성. 또 달에 사는 토끼한테 소원이라도 빌었습니까? 세계 평화? 내일 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집에 민 대표가 왔다 갔나요? 병원 갔던 날 왔었소. 사기꾼 양반 보러. 사적인 일로 연우 씨를 귀찮게 했네요. 괜찮소. 계약했으니까. 알바 노비가 열심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알바 노비요? 절로 나오는 웃음. 웃을 줄도 아시오. 어이없어서 그랬습니다. 새로 배운 말인데. 드디어 다가온 시험의 시간. 내일 잘 부탁해요. 걱정 마시오. 사기꾼 양반에게 할아버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혼인을 할 만큼 말이오. 누구보다 태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연우. 보면 알 수 있소. 그걸 안 이유는? 눈은 거짓말 못하니까. 박윤우 씨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생각 말고요.
갑자기 냉담하게 대하는 태아. 나도 딱 계약한 만큼만 할 테니 사기꾼 양반이나 잘하세요. 한편 경쟁자 해숙은 제가 왜 민 대표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 분명히 강태하 씨 제안 거절했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걸 왜 김하영 씨 멋대로 판단하죠? 그거야 받은 돈도 다 돌려줬고. 받긴 받았네. 잡다. 나한테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그만 까불어. 미친 카리스마. 잘 생각해. 난 태하처럼 그냥 두고 보진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경고. 대신 연락할게요. 엄청난 돈다발 그리고 휴대폰. 드디어 매우 중요한 강 회장의 생일날. 오, 왔네. 왔어. 얼른아. 아이고.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님.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래서 말인데 가훈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영감입니다. 아이고, 역시 정답. 아이고, 우체리 묵고. 아이고. 그때 등장한 건 왔구나, 우리 조카 마누님. 강 회장의 딸, 해령. 마천댁? 알고 보니 조선시대에서 알고 있던 사람과 비슷. 마천댁이 왜 여기서 나와? 놀랬구나? 나 태아 고모예요. 여기는 마이 선 준이야. 이서준. 안녕하세요, 형님. 알고 보니 예전에 편의점에서 만난 그 친구. 왜요? 어디 불편해요? 아니요, 반가워서요. 형수님, 그때 나 본 거 우리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땡땡이 친 거요? 걱정 마요. 나랑 만난 것도 비밀로? 당연하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서로 못 본 걸로. 의리의 브라더가 된 둘. 야, 뭐야, 둘이 벌써 친해졌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민의 등장. 야, 이거 샘나네. 아, 형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 어디 갔지? 근데 우린 저번에 못한 얘기 좀 마저 해야 하지 않나? 바로 무시. 할아버님. 아, 형수 같이 가. 이거 우리 새애기 입맛에 맞을란가 모르겠다. 아니요, 동안우름이, 수증개, 가재육, 효종갱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아니, 이태리에서 왔다며 이걸 다 알아? 부모님 거기서 한식당 아셔? 뜻하지 않는 허점. 부모님이 대장금을 좋아하셔서. 100% 공감. 나이 뭐라, 우리 새로운 도우미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다. 먹자, 그래. 근데 조카 며느님은 우리 태하 어떻게 꼬셨어? 해숙의 날카로운 눈빛, 연우의 대답은 회장님 외동딸 강혜령. 강강약강 무조건 세게. 예쁘니까요? 단순하지만 명확한 답지. 겁내 이쁘니까요? 성공. 태아 너 취향 뒤집어지게 특이하구나. 연우 치고 들어오는 해숙. 입양하라고 했지? 가족은 찾아봤니? 묘하게 날카로운 질문. 입양? 아버지 진짜야? 근데 결혼을 시켰다고요? 아, 엄마. 아 그래 그래 내가 하락했다. 와 됐으면 밥이나 먹자 빨리. 물러서지 않는 해숙. 가족 찾는 걸 좀 도와줄까 싶어요 아버님. 아니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중요한 건 연우지, 당사자잖니? 아주 작정하고 온 해숙. 입양 기관은 어디였니? 서류는 있어? 가족은 찾아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머! 거기서 연우가 보게 된 건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요. 바로 자신의 친구이자 몸종 사월. 사월아. 익숙한 그 이름과 톤. 너 맞지? 그렇지. 2023년에 갑자기 떨어진 둘. 사월아. 애기씨. 드디어 만납니다. 안 돼요. 이러다가 누가 봅니다, 애기씨. 대체 어찌 된 게야? 왜 네가 여기 있어? 그게 혹시 누가 들을지도 모르는 일. 일단 나오세요, 애기씨. 너도 우물에 빠졌다고? 정확히 빠졌다기보다 그날 애기씨 연애 신을 발견하고 애기씨 우물 안을 살펴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황금빛. 우물로 들어갔다 나와보니 생판 이상한 곳에서 마천댁을 만난 거죠. 이봐요, 이봐요. 그렇게 강 회장 딸을 만났고 어머, 착 들러붙어서 얘까지 왔는데 세상 마상 도련님 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든 애기 씨를 만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일이 참말로 뵙게 될 줄은. 애기 씨? 나 정말 너무 무서웠어. 혼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괜찮아. 연우를 위로해주는 사월. 이제 이 사월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응? 그때 이따 자시 뒤뜰에서 배워요. 자시 뒤뜰. 소복이 여기서 뭐해?
할아버지가 찾는데? 한편 돈 먹고 튀는 가짜 신부. 아 깜짝이야. 약속이 틀린데요 김아영 씨? 심지어 납치해 버리는데. 누구세요? 어 왜 이러세요? 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기요! 진짜 미치겠네.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한편 태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골동품 화랑을 하신다. 그서부터 우리 회사가 시작이 된 이유.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골동품 집안. 그때 이 안엔 뭐가 들었어요? 아, 그곳의 비밀. 여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들어있다. 아, 몰래? 네. 그 순간 아버님 디저트 드셔야죠. 아, 그치. 아, 그렇구나. 우리 이거 다음에 볼까? 그럴게요. 네. 그래, 나가자. 그런데 연우는 나 좀 도와줄래? 알겠습니다. 쓱.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네. 다칠 뻔했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겠다는 전조. 어떻게 오늘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거니? 어서 나오렴. 차는 다 같이 마셔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이니까요. 납치범들을 가로막은 누군가. 아이씨, 아오. 대낮에 벌어진 난투구. 회수기 충신과 정체불명 헬멧남의 싸움. KO패 당하는 헬멧남의 정체는 어디서? 아, 이제 말 좀 그만하죠. 내가 말을 얼마나 했다고. 이 정도면 준수하구만. 아이고야, 둘이서 뭐 이렇게 재밌게 쏙닥쏙닥거리노? 어이? 아, 태아 씨가 뭘 너무 안 먹어서 이것 좀 먹이려고요. 태아 씨? 아? 아, 이게 바로 찐복수. 형수, 내가 우리 형수 결혼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구두 어때요? 아, 돈이 좋으려나? 그때 보니까 돈 봉투 막 들고 다니더만. 이 분대꾼이 진짜 제대로 행포를 부리는 태민. 어, 돈 봉투? 곧바로 대응하는 연우.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됐습니다, 도련님. 그래, 그럼. 그때 태아에게 온 문자. 부대표님, 김아영 씨 놓쳤습니다. 그쪽에 거의 다 도착했을 겁니다. 승기는 해수기 껏. 할아버지, 저 잠깐 밖에 좀. 응. 저 여자 누구야? 그 순간 강 회장 생일자리에 나타난 것. 아버님. 해수기 반격.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소개할게요. 이쪽은 태하. 할아버지! 뜬금없는 태민의 태클? 제 여자친구예요. 이쁘죠? 갑자기 태민의 여친이 되는데. 어, 인사 두려워. 알 수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설마 저기 또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드네. 설마 태민이 너도 결혼해? 어, 그럴까? 어이구. 결국 너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내가 분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 누구랑 편 먹을지 모르니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강태민! 아유, 목소리가 너무 커요, 엄마. 폭병 태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엄마 편이 아닙니다. 그런 얕은 술은 안 되지. 아, 민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강태하 만만하지 않다고. 앞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하시죠. 이번엔 또 너냐? 아까 그 여자 어떻게 된 거야? 여자친구인데 그만 헤어지려고.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야? 궁금하면 네가 맞춰보든지. 나 이제 회사도 나갈 거니까. 태아의 경쟁자에 태민까지 추가된 상황. 심심한데 네 거 다 뺏어볼까? 무서운 라이벌. 있을 곳과 필요한 건 다 준비해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좀 맞기만 했는걸요. 그럼 연락 드릴게요. 네. 연우의 손길이 담긴 선물.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야, 이 솜씨가 이거는 예술이다, 예술. 그러다오 거북이 이거는 장수의 상징 아이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고맙다. 어째 이래 마음 씀씀이도 이쁘노. 어이? 아닙니다. 할아버님은 태아 씨랑 제게 소중한 분인걸요. 그럼 다행이고. 응?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님께 허락받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 처음 왔으니 오늘 자고 가도 될까요? 엄청난 제안. 그래? 얼마든지 자고 가라. 뭡니까? 거긴요.
할아버지 작품이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이런 걸 왜... 지금 우린 부부니까요. 부부는 같은 방을 쓰죠, 보통. 부부니까 같이... 이건 한마디로... 한방! 지금 합방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요. 밖에 들리겠어요. 나가시 얼른.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왜 이런 일을 만듭니까? 손주 며느리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미안하오. 그때 조금씩 다가가는 태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요? 잠옷이요, 잠옷. 네, 먼저 씻고 올 테니까 쉬고 있어요. 씻어? 왜? 어딜? 아, 미쳤어. 한편. 김아영 씨는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할 겁니다. 미국 도착해서도 체크업 계속해요. 네, 부대표님. 그때 충격적인 소식. 이거 좀 보셔야겠는데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태아. 지쳐서 잠이 든 연우. 우물에 빠진 꿈. 거기서 우물 밖에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자신을 우물에 던진 괴인.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함께 꿈에서 깬 연우. 사월이 언제 오나. 한편 사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보게 된 건 신비한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생목인 천명. 천명? 박인호 씨. 홍비서, 박인호 씨가 사라졌어요. 또요?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아요. 어딜 간 건지. 제가 연우님 핸드폰에 위치 찾기 깔아놨습니다. 일단 계속 위치 보내드릴게요.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연우를 찾아 나선 태아. 한편 연우는 천명을 따라 어딘가로 향하는데. 난 이쪽으로 갈 테니까 홍비서 저쪽으로 가봐요. 네. 박인우 씨! 아까 전. 박재원, 이조판서 등을 여기만 문신. 본관은 함양. 내 아버님 본관은 함양이시고 박 제자 원자 되시는데 이조판서를 지내셨다고. 현재 행정구역상 정동 일대인 황하방에 거주했으며 예전에 여기가 한성부 서쪽에 황하방이라는 곳이었다는 거. 슬하의 자녀는 외동딸로 모두 진짜. 이름은 박연우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간 연우 그리고 숨어있는 누군가.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비석. 열여 천명 자넨가. 한편 누군가를 따로 만나러 온 해숙. 안녕하세요, 이미담 대표님. 이미담 대표? 낭떠러지 앞에 선 연우. 그때 박연우 씨! 연우를 구하다 함께 떨어지고 만 태아.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게 된 시공초월 로맨스 열녀박씨 계약 결혼전. 매주 금토 오후 9시 50분에 M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